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주는 정말 다이나믹한 한 주였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뭐 주 초기는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이제 시장 폭락이 나왔고 이번 주에는 주 초부터 빠르게 시장이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국내 시장의 외국인의 투자 심리 개선됐고요. 원달러 환율도 안정되면서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국내 시장은 V자 반등보다는 다중 바닥을 그리면서 완만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를 못하셨다고 저점에 못 잡았다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매물 소화를 통해서 눌림목을 만들고 재반등, 눌림목 만들고 재반등 이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 분석에 힘쓸 때지 타이밍을 너무 아쉬워하거나 노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앞으로도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성 이겨내는 힘은 뭘까요? 결국은 종목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의 주가, 기업의 가치를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아주 장기 투자를 해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어쨌든 그 기업의 가치에 의해서 움직임이 가장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종목 매매를 주식 매매를 하실 때는 그 종목이 뭐 하는 기업인지, 지금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실적은 어떤지, 수급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분석하셔서 매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다 보면 또 그런 부분도 재밌어요. 또 자기가 꼼꼼하게 분석한 기업의 또 수익이 잘 나오면은 또 앞으로도 이렇게 공부가 좀 더 재밌어지겠죠. 자, 주식의 정석에서는 이런 공부들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더 쉽고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강의 내용 중에 뭐 궁금한 게 있다 혹은 제 지난 강의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제 방은 지금 방송이 나가는 이 시간에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에서 지난 강의 1강부터 제가 잘 정리해놨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자료 충분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식의 정석 강의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겠는데요. 오늘 강의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 한번 볼까요? 66강이죠. 네, 제목을 보시면 네,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수급이라는 것 정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뭐예요? 사면 올라가요. 그죠? 악재가 아무리 많으면 뭐 실적이 안 좋으면 다 필요 없어요. 사면 올라갑니다. 팔면 떨어져요. 아무리 그 기업이 좋아도 실적이 빵빵해도 팔면 떨어집니다. 그죠? 결국은 수급으로 시작해서 수급으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주식의 정석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수급 강의를 많이 해드렸어요. 수급이 왜 중요한지, 그럼 수급을 이용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네, 메이저 수급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메이저의 반대말은 뭐예요? 마이너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식시장에서 메이저 수급이라고 한다면 네, 기관, 외국인 투자자 이런 주체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좋아서 이들의 수급을 봐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관 외국인은 개인보다 자금 규모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하는 종목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같이 타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익에 동참을 해보겠다라는 게 바로 이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예요. 제가 이전에도 수급 강의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매매 타이밍을 잡는 법에 대해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색다른 시각을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시는 분들, 이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를 한번 볼게요. 메이저 수급이란 뭘까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가를 움직이는 뭐죠? 연속적이고 규모가 큰 수급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연속적이다, 연속적. 기관이나 외국인은 종목을 살 때 하루만 사고 끝내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번 사기 시작하면 계속 사요. 반대로 한 번 팔기 시작하면 계속 팔아요.
계속 사면 주가는 상방 압력을 받겠죠. 계속 팔면 하방 압력을 받겠죠. 메이저 수급의 특징은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의 수급은요. 일반적으로는 연속성이 없어요. 보통은. 왜냐하면 개인 자금은 작고 또 뭉쳐지지가 않잖아요. 각각 개별로 따로 떨어져 있고 정말 몇십억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보통 개인 투자분들은 뭐 몇천만 원, 액수가 크면 몇억, 요 정도를 투자하시기 때문에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나눠서 종목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루나 이틀이면 매수나 매도가 거의 끝납니다. 하지만 기간 외국인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일주일 이 정도 기간으로 매매를 끝낼 수 없어요. 한번 사면 쭉 사서 물량을 모으고 한번 팔면 계속 분할로 팔아서 물량을 줄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메이저 수급의 특징이에요. 연속적이고 네, 규모가 크다. 최소한 개인 투자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 자금이 훨씬 더 크죠. 일반적으로 개인보다 자금력이 큰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메이저 수급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만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네, 언론에서도 많이 쓰고 일반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뭐 메이저 수급이 매수했다, 뭐 아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거기서 말하는 메이저 수급은 대체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이저 수급이 왜 중요할까요? 메이저 수급 유입과 유출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중요하죠. 어차피 우리가 주식을 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네,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길 원하시는 거고 저는 그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메이저 수급을 골치 아프게 왜 봐야 되냐. 메이저 수급의 유입과 유출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봐야죠. 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속적이고 추세적으로 유입이나 유출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유입만 추세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유출도 추세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는 종목은 연속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둬야 되지만 반대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팔기 시작했으면 앞으로도 더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유출되는 종목은 당연히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메이저 수급 매매는 중소형주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보통 대형주, 시가총액이 최소한 한 5천억 이상 정도 되는 중형주, 1조 원 이상 되는 대형주, 이런 종목들에 잘 맞아요. 중소형주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꾸준히 매집하는 종목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절대적인 규모도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 매매는 일반적으로는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에 적용하셔야 잘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해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개인 투자자는 지정가 매매를,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뭘 해요? 시장가 매매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주가가 이제 만 원인 종목이 있으면 이 만 원에 그냥 시장가로 딱 매수를 하거나 만 원에 시장가로 딱 매도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있죠.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이제 만 원이 있으면 이렇게 막 9,900원 매수 이런 식으로 걸어둬요. 매수를 걸어두고. 매도하실 분들은 조금 위에다가 뭐 1,200원 이렇게 매도를 걸어둔단 말이에요. 이렇게 걸어둬요. 그럼 이 가격이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가 될 것이고 위로 올라가면 매도가 될 것이고. 그죠? 개인 투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지정가 매매를 하는데 현재 주가가 만 원인데 1,200원에 내가 매도를 걸어놨어요. 그러면 주가가 변동이 있나요? 없어요. 자, 지금 현재 주가가 만 원인데 내가 9,800원에 매수를 걸어놨어요. 현재 주가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매도를 걸어두거나 매수를 걸어두는 행위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일반적인 매매 행태는 주가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걸어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요, 현재가로 매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정가는 주가를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시장가 매매는 주가를 움직여요. 자, 현재 주가가 만 원인데 내가 시장가로 만주 매수를 눌렀어요. 그럼 주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죠. 일단은 만 원에서 체결되고 모자라면 위에까지 다 체결될 거예요. 매도도 마찬가지. 현재 주가가 만 원인데 내가 시장가 매도로 만주를 던졌어요. 주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죠. 만 원부터 매도되고 물량 적으면 9,900원, 9,800원까지 매도가 될 테니까 주가를 하방으로 밀겠죠.
종합하자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수급은 지정가가 아니라 시장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요 호가 매매를 한번 말씀을 드릴 때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시장가로 매매하는 것만으로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 지난 강의에 있으니까 제 지난 강의 못 보신 분들은 꼭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란 뭘까?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의 내용인데요. 메이저 수급이 강해지는 구간을 노리는 매매입니다. 메이저 수급이 강해지는 구간을 노리는 매매입니다. 누가 봐도 기관과 외국인이 쫙쫙 사고 있구나. 이런 종목군들을 캐치를 해서 매수를 해서 기관 외국인의 수익에 한번 올라타보겠다라는 것이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입니다. 대량 물량은 매수나 매도에도 일정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뭐 시가총액 5천억 종목을 한 50억 정도 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50억을 현재가로 눌러서 살까요? 당연히 그럴 리는 없죠. 그렇게 되게 되면 호가를 계속 올리면서 막 상한가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괜히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모아 갈 겁니다. 하루에 5억씩 10일을 살 수도 있고요. 10억씩 5일을 살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분할로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대량 물량은 매수, 매도에도 일정 시간이 필요하니까 연속성을 가진다라는 거고요. 또한 급격한 매수나 매도는 주가의 변동성을 확대합니다. 또 대량 물량이라고 뭐 무조건 연속적으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건 아니죠. 누구 마음이에요? 메이저 수급 마음입니다. 메이저 수급이 예를 들어서 기관이 한 번의 현재가로 큰 물량을 매수할 수도 있어요. 매도할 수도 있고요. 그럼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급에도 추세가 있다라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매수할 때는 계속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계속 매도하고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 수급을 보는 법인데 그러면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이 좋습니까?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이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기관 대 외국인은 뭐가 더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둘 다 메이저 수급입니다. 그러면 그 수급을 어떻게 봐야 될까에 대한 부분인데 자, 금호타이어라는 종목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제가 제목에 뭐라고 써놨어요? 기관 주도 종목이라고 써놨죠. 이건 기관 주도 종목입니다. 왜 기관 주도 종목일까? 왜 기관 주도 종목인지를 아신다면 제 이전 강의를 보셨던 분입니다. 이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던 내용인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 볼게요. 여기서 파란 수급이 기관입니다. 빨간 수급이 외국인입니다. 여기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은 보면은 여기부터 금호타이어를 계속 팔았어요. 최근까지도 팔다가 약간 살려고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매도가 강해요. 그죠? 그리고 기관 수급은 파란색이라고 했어요. 파란색. 기관은 처음에는 수급이 약했는데 꾸준히 들어오면서 꾸준하게 이 종목을 사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동안 금호타이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움직였죠?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일봉입니다. 네, 일봉에서 보시는 대로 여기부터 쭉 올라갔어요. 주가가 바닥 대비 얼마나 올랐어요? 2배 정도. 2배 정도 올랐어요. 한 두 달 정도 만에. 두 달 정도에 두 배면 엄청난 수익이죠. 근데 여기서 왜 기관 주도냐?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외국인은 똑같은 기간 팔았지만 주가는 올라갔어요. 누가 샀기 때문에? 기관이 샀기 때문에. 그럼 이 종목은 누가 컨트롤한다? 기관이 컨트롤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뭘 봐야 돼요? 외국인 수급을 봐야 돼요? 기관 수급을 봐야 돼요? 개인 수급을 봐야 돼요? 당연히 기관 수급을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초보예요. 자,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으니까 위험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 이 종목은 기관 주도 종목이니까요. 기관이 매수해서 올라갔으면 기관이 계속 매수하는 한 외국인이 팔던 개인이 팔던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때는 언제죠? 기관이 매수를 끝내고 매도를 시작할 때. 이때는 이 종목의 주가가 꺾일 수 있어요. 왜? 이건 기관 주도 종목이니까요. 그래서 메이저 수급을 따라잡기를 할 때 기본은 그 종목을 움직이는 수급 주체가 기관인지 외국인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파악하는 방법?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어렵지 않아요. 기관의 수급과 주가가 동행하면 그건 기관 주도 종목입니다. 그러면 그 종목에 외국인이 아무리 팔든 개인이 팔든 기관만 사면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기관이 팔면 그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각 종목을 움직이는 주요 수급 주체를 파악하시고 그 흐름을 따라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기관 주도 종목 봤으니까 또 뭐도 봐야 돼요?
당연히 외국인 주도 종목도 봐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 LG 생활 건강이에요. 네, 화장품 주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었죠. 자, 볼게요. 요 위치까지는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그죠? 움직임이 별로 없는 구간에서의 수급은 그다지 의미는 없습니다. 자, 수급의 방향과 주가가 동행할 때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외국인이 뭐 샀다 팔았다, 기관도 팔았다 샀다 하는데 주가는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 이 위치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자, LG생활건강이 보시면 언제부터 강세를 보이냐면 이때부터 쫙 강세를 보여요. 근데 여기서 매수를 크게 한 건 누구다? 자, 여기부터가 중요한데요. 여기부터 주가가 크게 올라가죠. 크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본격적으로 매수를 한 건 누구다? 빨간 선이 외국인, 파란 선이 기관입니다. 외국인이죠. 빨간 선 수급이 여기서 크게 올라갑니다. 기관 수급은 여기서 꺾여요. 그러면 이 종목은 외국인 주도 종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외국인이 계속 이 종목을 앞으로도 계속 사면 걱정할 필요 없죠. 계속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외국인이 팔면 그때는 주의하셔야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기관은 팔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거 기관이 파니까 이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상관없어요. 왜? 이 종목은 외국인 주도 종목이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네,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완벽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 어렵지 않죠? 그 어떤 종목이 움직일 때는 기관 주도 종목인지 외국인 주도 종목인지 그걸 파악하시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체크할 부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는 이제 중대형주에 맞습니다. 중대형주. 네, 소형주는 별로 의미 없어요. 소형주에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와봤자 액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대형주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네, 소형주는 아니에요. 최소한 시가총액 5천억 이상 종목. 네, 중형주나 대형주일 때는 그 종목을 움직이는 메이저 수급이 누군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결국은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파는 것,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파는 것,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뭐죠?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사면 더 좋죠. 지금 보시는 이 종목처럼요. 삼성 SDI입니다. 네, 전기차 관련 거의 대장격 종목이죠. 자,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팔면서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죠? 파란색, 빨간색 선이 같이 내려오고 주가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상승할 때는 기관과 외국인이 사면서 같이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는 기관 외국인이 확실히 이 종목을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쫙 올라가면서 같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럼 이 위치는 위험한 위치예요? 아니에요. 좋은 위치고 매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위치죠. 왜? 기관 외국인이 양매수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기관 외국인이 같이 주도하니까 기관이나 외국인 중에 하나만 팔아도 조금 경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기관과 외국인만 같이 사주는 흐름을 계속 보인다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팔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 양매수 종목을 보는 거고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에서는 이왕이면 기관만 매수하는 것보다 외국인만 매수하는 것보다 기관 외국인이 같이 매수해 주는 것이 좋으니까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는 종목을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드릴 매매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그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볼 건데요. 기관 외국인 양매수 종목은 네, 길고 강한 추세를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강한 것도 아니고요. 길어요. 네, 길다는 거는 뭐죠? 쭉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홀딩을 하시고 수익을 쭉 누리시면 된다는 거죠. 기관 플러스 외국인 양매수 종목은 길고 강한 추세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 그러면 당연히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연속적으로 사는 종목군에 주목을 해야겠죠. 네, 요 매매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언제나. 어차피 시장이 안 좋아도 기관 외국인이 사는 종목은 있어요. 근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기관 외국인의 양매수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계속 산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그만큼 좋은 종목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기관과 외국인 양매수 연속 유입 종목군에 주목을 하자. 그렇다면 우리가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중요합니다. 요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럼 기관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그냥 사면 되냐? 물론 사면 돼요. 하지만 찾는 방법까지 네, 말씀을 드려야 이게 이제 진정한 강의가 되기 때문에 뒤에서는 찾는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뒤부터는 이제 본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 내용을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혹은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차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장중에, 평일 장중에 시안 관련된, 뉴스 관련된 내용들 꾸준히 올려드리고, 특히 제 지난 강의 1강부터 지금 66강이죠. 66강까지 차례대로 정리해놨으니까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공부해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꼭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이 나오는 지금만 네,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죠. 메이저 수급이 뭐고 어떻게 봐야 한다라는 시각까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매매 종목 선정과 매도 타이밍 잡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걸 이제 한 번만 체크를 하고 갈 건데요. 이게 참 별것도 아니지만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주식시장에는 세 개의 수급 주체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첫 번째 개인.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99.9%의 투자자분들은 여기 속하시겠죠. 네, 개인 투자자, 그리고 네, 기관 투자자, 그리고 네,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 수급 주체가 다 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혹시? 그 주식시장에서 개인도 사고, 개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주가가 계속 올라갈 텐데.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 계시나요? 저도 정말 주식을 모를 때 20년 이상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지만 요거는 불가능하죠. 자, 반드시 하나의 수급주체는 반대의 방향성을 가집니다. 기관, 외국인, 개인이 다 살 수 없어요. 왜일까요? 산다는 건 뭐죠? 판다는 겁니다. 팔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아무도 살 수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기관, 외국인이 다 살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팔아줘야 산다는 겁니다. 그죠? 반대로 따지면 뭐예요? 반대로 따지면 아무리 진짜 시장이 안 좋고 어마어마한 급락장이 온다고 해서 개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이런 장이 있어요? 이런 장은 없어요. 왜? 판다는 것은 누군가 사주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겁니다. 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못 팔아요. 내가 하한가에 팔라고 하면 뭐예요? 하한가에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안 팔려요. 그죠? 종목별로 이제 점상한가 가거나 점하한가 가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거래가 아예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닌데 어떤 큰 악재로 점하한가 가면 웬만해선 그날 안 풀려요. 그죠? 파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사는 사람이 굉장히 적으니까. 뭐 이 비유가 이제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세 수급 주체가 똑같은 방향성을 가질 수는 없어요. 이론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조합은 가능해요. 뭐 개인은 사고 기관 외국인이 판다 되죠. 개인 기관은 사고 외국인이 판다 되죠. 외국인만 사고 개인 기관은 판다 가능하죠. 개인만 팔고 기관 외국인이 산다 가능하죠. 요 세 수급 주체는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을 뿐이지 한 주체만 두 주체만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설명을 이제 왜 드렸냐.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를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는 기관과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사야 되는 종목을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앞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기관 매수 종목이나 외국인 매수 종목을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찾아볼 거예요. 우리는 개인의 매도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종목을 찾을 겁니다. 왜? 개인이 연속적으로 매도를 한다는 건 뭐죠? 기관이나 외국인 혹은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사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매도는 누군가의 매수니까요. 개인 투자자의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왔다는 건 메이저 수급의 매수가 집중적으로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찾는 것보다 개인이 집중적으로 판 종목을 찾는 게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개인 매도에 집중하자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간략하게나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뒤에는 설명인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는 개인의 매도입니다. 예외가 있을까요? 예외가 없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로 매수했다면 반드시 개인은 매도했습니다. 네, 개인도 매수할 수는 없어요. 개인이 매도했으니까 기관 외국인이 살 수 있는 거니까요. 기관 외국인의 양매수는 개인의 매도입니다. 즉, 개인의 매도는 기관 플러스 외국인의 양매수를 의미합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의 매도는 기관 외국인의 양매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개인의 매도가 강해지는 시기가 기관 외국인 매수가 강해지는 시기다. 그렇죠. 모든 매수 주체는 한 방향을 향할 수 없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네, 삼성 SDI 차트입니다. 뭐 종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차트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이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파란색은 기관입니다. 빨간색은 외국인이고요. 검은색은 개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인 수급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는데요.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를 하면서 주가는 우상향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형태죠. 근데 여기서 개인은 계속 매도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기관 외국인이 매수하는 한 이 종목은 보유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되는 한 이 종목은 보유하셔도 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해서 개인의 매도가 계속되는 한 이 종목은 보유해도 될까요? 그렇죠. 개인의 매도가 계속된다는 건 기관 외국인이 사주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개인이 매도해서 매수로 바뀌면 이 종목은 주의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개인이 매수로 바뀌었다는 건 메이저 수급은 매도로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사는 종목을 매수하고요. 개인이 매도해서 매수로 돌아설 때 그 종목을 매도할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사기 시작할 때 종목을 매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 매매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의 매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네, 메모를 하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실적과 모멘텀이 동반되는 중대형주입니다. 중대형주 굉장히 중요해요. 중대형주. 소형주는 아니에요.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의 중형주 혹은 대형주. 대형주가 더 잘 맞습니다. 실적과 모멘텀이 동반이 돼야 돼요. 뭐 실적이 좋던가 아니면은 현재 이슈에서 좀 같이 있던가. 근데 이 모멘텀 분석이라는 것은 워낙에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도 많이 보셔야 되고 기사도 보셔야 되고 증권사 리포트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강의를 통해서 이런 분석법들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난 강의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자, 첫 번째 실적과 모멘텀이 동반되는 중대형주고요. 두 번째 기관 외국인의 연속 순매수 유입 종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매수 규모보다는 연속성에 주목하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급을 단순하게만 보시는 분들은 이거 기관이 얼마 샀다, 외국인이 얼마 샀다 이걸 보시는데 물론 많이 사면 좋긴 좋아요. 근데 연속적으로 살고 사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큰 수급을 넣으려면 한 번에 못 들어와요. 이만큼의 금액을 한 번에 들으면 주가가 급등 상한가까지 가는데 그렇게 사겠습니까? 나눠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연속적인 수급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자, 그리고 기관 외국인 수급 유입과 함께 주가가 우상향을 해야 됩니다. 기관 외국인이 사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면 그런 건 보지 마세요. 기관 외국인이 사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기관 외국인이 사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면 뭐 매집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는 기관 외국인이 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을 보는 거예요. 기관 외국인이 사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면 그건 버립니다. 자, 종목은 개인 순매도 상위 종목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목 검색 중요하죠. 그러니까 검색을 할 때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기관 매수 상위 종목 이렇게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매매법에서는 개인 순매도 상위 종목으로 검색을 할 거예요. 이것도 특이한 체크 포인트죠. 또 개인 수급 주체가 하락 추세를 상방으로 돌파할 때 매도. 이게 구체적으로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에요. 개인 수급 주체가 하락 추세를 상방으로 돌파할 때 매도. 그런데 이 문장은 글씨로만 보니까 딱 와닿지가 않으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이따가 차트로 계속해서 보여드릴 거니까 이따 차트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볼게요.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의 종목 검색입니다. 아까 제가 뭐를 검색한다 그랬죠? 개인 투자자의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디증권사의 그 HTS인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사용하시는 HTS에는 이 기능이 다 있어요. 네, 이 기능이 없는 HTS는 없어요.
HTS에 대한 기능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증권사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 받으실 수 있어요. 자, 보면 투자자별 이제 확정이라고 돼 있고요. 전체 개인입니다. 여기서 순매도 상위 종목 순으로 보는 거예요. 기간은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기간은 제가 그냥 임시로 정한 건데요. 올해 초부터 3월 말까지예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올해 1분기죠. 올해 3개월 동안 개인 투자자가 순매도한 상위 종목. 그렇다는 건 기관 외국인은 많이 산 종목이란 소리예요. 자, 개인 투자자 순매도 상위 종목 1위에 KB금융이 있습니다. 그럼 KB금융은 반대로 말하면 아,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이 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종목군들을 차트를 보고 매수해서 개인이 그 종목을 매수하기 시작할 때 팔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인 수급과 반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자, 개인 매도, 순매도 상위 중에 아모레퍼시픽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제철도 있고요. KT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예시는 아모레퍼시픽, 현대제철, KT 이 세 종목을 가지고 제가 차트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잘 되셨겠죠? 네. 개인 순매도 상위 종목을 매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중대형주여야 되고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아모레퍼시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3개월 기간 동안 개인이 많이 매도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네, 여기 보시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이 빨간 선은 이제 올해 초를 그냥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그어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보면 기관 외국인이 이 종목을 계속 삽니다. 그렇죠? 계속 사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기관 외국인 매수가 쭉 들어오고요. 주가도 쭉 상승을 합니다. 이러면 이거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 있구나. 매수해 볼 수 있어요? 네, 매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는 표시를 안 해뒀지만 같은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는 이 종목을 샀을까요? 팔았을까요? 문제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는 아모레퍼시픽을 샀을까요? 팔았을까요? 팔았죠. 네, 기관 외국인이 사니까 개인이 또 살 수는 없어요. 네, 개인은 팔았습니다. 개인이 팔았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이 살 수 있었죠. 자, 그럼 요 위치에서 메이저 수급이 양매수로 쫙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더 동반되면 좋아요? 모멘텀 분석, 실적 분석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 좋아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뭔가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오케이, 그럼 나 이 위치에서 매수 한번 해본다 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매수를 한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기관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하는 동안에는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매수한 다음에 기관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가져가야죠. 언제 팔까? 언제 팔아야 될까요? 중요한 건 파는 거거든요.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개인이 네, 매도를 할 때, 개인이 매도, 매수죠. 죄송합니다. 개인이 매수를 할 때 이 종목을 매도합니다. 기관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고요.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 추세가 이어지면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그럼 당연히 개인은 매도예요. 검은선은 매도죠. 하지만 매도하는 추세가 매수로 바뀔 때는 매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보시면 같은 기간 동안 주가는 상승합니다. 그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상승합니다. 당연히 개인은 매도합니다. 개인이 매도하는 추세가 바뀌는 시기가 여기예요.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해요. 수급상 매도를 하는데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바뀌는 시기가 있어요. 그럼 추세적으로 추세선을 그어서 요 매수하는 시기에는 내가 던지겠다는 거예요. 매도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그 검은 선이 개인 수급인데 위에 빨간 선을 제가 그어놨어요. 추세선입니다. 추세선. 이 추세선을 긋는 방법은 제 강의 중에 2강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옛날 작년 강의죠. 네,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를 보시면 추세선을 그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을 건데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바뀌는 이 지점에서 나는 매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개인과 나는 다르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매수는 이 지점에서 됐고요. 매도는 이 지점에서 됐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뭐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요. 근데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는 종목을 매수하고 기관 외국인 수급은 볼 필요 없어요. 개인이 매도해서 매수로 바뀔 때만 매도하면 되니까 쉬워요.
네,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게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가 바로 이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예요. 자, 예시 하나 봤고요. 현대제철, 아까 제가 개인 순매도 상위 종목 중에 3개 본다 그랬죠? 아모레퍼시픽, 현대제철, KT. 아까 그 목록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대제철이에요. 혹시 잊으셨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잠깐 돌아가 볼게요. 자, 개인 투자자 순매도 상위 종목 중에 여러 종목이 있는데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현대제철, KT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요 세 종목을 지금 예시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순매도 상위가 높은 종목을 우선 관심에 두고 기관 외국인이 계속 사는 게 확인이 되면 매수를 하고 개인이 매도해서 매수로 돌아설 때 나는 매도하겠다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현대제철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요거는 올해부터를 표시하는 선이에요. 자, 보면은 여기부터 강해지네요. 그죠?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쫙 들어옵니다. 주가도 올라갑니다. 그럼 이 종목 매수해 볼 수 있나요? 오케이. 매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메이저 수급을 따라잡아 보자 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할 수 있죠. 이 같은 기간 동안 개인은 팔았을까요? 샀을까요? 아니면 알 수 없나요? 네, 무조건 개인은 팔았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요. 그렇죠? 기관 외국인이 샀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위치에서 매수를 했어요.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기관 외국인이 계속 사네요. 그때는 홀딩하면 되나요? 그렇죠. 걱정하실 거 없어요. 보유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계속 매도하고 있네요. 계속 매도하면 홀딩하면 되나요? 그렇죠. 보유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의 매도가 매수로 바뀔 때 그때는 매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계속 매도할 때는 그 종목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개인이 매도하다가 매수로 바뀌면 그때는 그 종목을 매도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 개인과 반대로 가는 거죠. 180도. 자, 검은 선이 개인 수급입니다. 개인 수급인데 위에다가 제가 추세선을 하나 그었어요. 하락 추세로 가다가 여기서 보시면 개인이 뭔가 이제 매도해서 약간 매수로 돌아서는데? 그러면서 기관 외국인 수급도 당연히 꺾이겠죠? 그때는 매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치가 이 위치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니까 어느 정도 수익은 볼 수 있었어요. 이게 수익률로 따지면 한 15% 정도 될 것 같아요.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는 단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수한 다음에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혹은 6개월까지도 보유할 수 있어요. 약간 중기적인 성향의 매매고요. 개인이 매수로 전환되기 때까지, 전환될 때까지만 보유하면 되니까 쉬워요. 네, 매매 자체는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매수해서 개인이 매수를 시작한 이 위치에서 매도를 하면 네, 매매가 완성이 됩니다. 계속해서 예시 봅니다. KT 한번 볼게요. 요 빨간 선은 올해 초를 표시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같은 기간 동안 그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 지점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기관이 매도하다가 매수로 바뀌었고 여기서는 외국인이 매수했다가 매도로 바뀌었는데 중요한 건 기관의 매수와 외국인의 매수가 같이 들어올 때입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올라갈 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요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는 기관도 매수고요. 외국인도 매수예요. 그러면서 주가도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주가가 같이 올라갈 때는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 같은 기간 동안 개인은 매도를 했겠죠. 그렇죠? 자, 그럼 매수한 지점은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때는 고민하실 필요 없이 보유하시면 돼요. 역시 주식 주가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흐름인데 개인의 매도가 매수로 바뀌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왜 여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수급은 우하향인데 우하향의 추세선을 그리면은 내려갔다가 뚫리는 부분이 있죠. 요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개인의 수급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럼 추세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하락하는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죠. 매도하는 추세가 매수로 돌아서는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서 나는 네, 매도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개인이 매도해서 매수로 돌아서려고 하니까 나는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가 됐어요. 보유기간 하나, 둘, 셋, 3개월입니다. 짧진 않죠.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수익률은 대략적으로 한 15에서 20% 정도까지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의 매매법입니다. 이제 세 번 정도 이제 반복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해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자, 오늘은 그래서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은 사실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 제 강의의 특징은 뭐예요? 반복입니다. 반복. 이 50분 강의가 짧지는 않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강의만 타사삭하고 끝내면
볼 때는 이해가는데 그 다음엔 헷갈려요. 그래서 제 강의는 항상 이론을 말씀드린 다음에 사례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앞서 세 가지의 사례를 봤습니다. 이 강의를 또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혹은 제 강의 1강부터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거나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니까요.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방에서는 시험 관련된, 종목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지난 강의 내용들 1강부터 잘 정리돼 있으니까요. 공부하고 수익 보실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의 예를 봤는데요. 요 세 가지의 예를 본 것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사례를 더 볼 겁니다. 대신 다른 기관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자, 보시면 개인의 순매도가 많이 잡힌 기업의 순서대로 정렬을 시킵니다. 기간은 2020년 10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4분기네요. 작년 4분기 3개월 동안의 기간을 동안 이제 개인의 매도를 한번 제가 정렬을 해봤는데요. 삼성물산을 개인이 많이 팔았네요. 시젠도 개인이 많이 팔았어요. 개인이 많이 팔았다는 건 기관이나 외국인은 많이 샀다는 거죠. 이런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두 개 정도를 한번 볼 건데 OCI도 제가 한번 볼 거고요. 펄어비스 한번 볼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정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를 하기 전에 봐야 될 것은 기관 매도 상위 종목. 한 3개월 정도. 특정 기간인데 꼭 3개월이 아니어도 되는데요. 추세를 봐야 되는 것이고 이 매매 자체가 짧은 매매. 그러니까 사서 바로 파는 이런 매매는 아니에요.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보유기간이 뭐 짧으면 한 달, 길면 3개월에서 6개월, 그 이상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중기 매매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 상위 종목을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추세적으로 봐야 그래도 아, 그 기간 동안 외국인이나 기관이 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의 기간을 순매도 상위 종목 순으로 정리를 시킵니다. 두 종목 정도를 제가 예시로 한번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OCI입니다. OCI 보시면 요 빨간색 선은 그 10월부터 작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의 기간을 한번 표시하려고 한 거고 기관 외국인이 여기까지는 보면은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죠. 딱히 사거나 팔지 않아요. 그죠? 그럼 개인도 어때요? 개인도 딱히 사거나 팔진 않겠죠. 그죠? 근데 이제 주가도 보시면 횡보입니다. 이때는 의미 없어요. 의미 없는데 이게 의미 있는 흐름이 언제부터 나타나냐면요. 요때부터 나타나요. 요 시기. 그러니까 작년 12월 초부터 시작해서요. 외국인 수급이 갑자기 쫙 들어왔고요. 기관 수급도 쫙 들어왔습니다. 주가도 쫙 올라가요.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고 횡보나 하락했으면 그건 버리세요. 네, 그런 종목은 안 합니다. 근데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 주가도 같이 올라갔어. 그러면 이거 뭔가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냐? 근데 여기서 뭐가 더해지면 더 좋다 그랬어요? 실적이나 모멘텀이 동반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네, 중대형주여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소형주는 아닙니다. 중대형주. 시가총액 5천억 이상 정도 되는 종목에 이 매매를 적용시켜야 돼요. 네, 시가총액 작은 종목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기관 외국인이 사면서 주가가 끌어올려지니까 요 위치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가요? 아, 이거 많이 올랐는데? 이거 바닥권에서 이만큼 올랐는데 매수해도 되나? 네, 매수해도 됩니다. 매수해도 돼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요. 네,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는 기관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종목을 매수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매수한 시기는 여기예요. 여기. 매수한 시기는 여기고요.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쫙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도 완만하게 우상향을 보입니다. 어우, 좋네요. 그죠? 이때는 계속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면 되고. 언제 매도하면 되죠? 개인이 매도하다가 매수로 바뀔 때 그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이 매수하니까 당연히 개인은 매도하겠죠. 근데 추세선을 제가 그어봤는데 개인의 매도가 매수로 바뀌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요 지점은 여기죠. 그러면 이때 주식을 매도하면 되겠죠. 매수는 여기에서 됐고요. 매도는 여기에서 됐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한 25%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보유기간은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보유해서 25% 수익이면 괜찮죠. 그리고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주를 대상으로 하고 보유기간이 어느 정도 길기 때문에 자금이 크신 분들은 좀 더 유리해요.
한 종목에 한 몇천만 원을 매수를 하셔도 크게 부담 없이 혹은 뭐 1억 정도까지도 매수를 하셔도 부담 없이 끌고 나갈 수 있는 매매. 이게 바로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서 이제 매매를 하실 때는 그 기관 투자자가 어떤 종목을 샀는지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종목을 샀는지 이 부분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제가 전에 그 한번 설명드린 강의인데 좀 더 심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수급도 주체적으로 특성이 다르다고 했죠. 그 기관 투자자라는 것은 한국에 그냥 기관 투자자라는 하나의 주체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 투자 주체를 뭉뚱그려서 기관 투자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에는 뭐가 있어요? 엄청 많죠. 뭐 미래에셋도 있고 삼성도 있고 뭐 현대도 있고 엄청 많아요. 국내에만 증권사가 몇십 개가 됩니다. 그 몇십 개의 기관 투자자를 다 합쳐서 기관 투자자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외국인은 어때요? 외국인 투자자라는 엄청 거대한 주체가 하나 있어요? 아니에요. 외국인도 엄청 많죠. 뭐 다이와, 뭐 노무라, 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JP 모건 엄청 많죠. 엄청 많은 몇십 개의 외국인 증권사를 합쳐서 외국인 투자자라고 뭉뚱그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을 좀 쪼개서 보면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삼성도 있고 미래에셋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도 뭐 JP 모건, 다이와 여러 가지가 있고 그죠? 그럼 그 특성을 쪼개서 보면 조금 더 세밀한 주식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요. 좀 더 어려운 심화 내용인데요. 그 부분도 제가 이전 강의에서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급 분석 강의에서요. 그래서 이전 강의 못 보신 분들은 그 강의까지 보시면 충분히 응용해서 배우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 강의는 이제 거기까지 보는 강의는 아니에요. 초보자분들도 따라오실 수 있을 만한 강의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할 때 같이 타고 개인이 매도해서 매수로 바뀔 때 매도를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이죠. 근데 이제 중소형주는 그 개인 수급이 갑자기 들어올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그런 강의도 있긴 있어요. 그런 매매 기법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이 매수한다고 또 무조건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매매에서는 개인의 매수는 나쁜 겁니다. 네, 그렇게만 보시고 심플하게 좀 대응을 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예전보다 개인 투자 분들도 이제 실력이 많이 좀 향상이 되셨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젊은 층의 주식 투자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개인이 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런 장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의 수급이라고 무조건 무시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개인의 수급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매매가 또 만들어지고 활용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 주식시장은 계속 변합니다. 언제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기법이라는 건 없어요. 그럼 그런 흐름들에 소외되지 않고 동참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뉴스, 매일매일의 사건 사고들, 뭐 그날의 특징주 이런 것들을 멀리하시면 안 되겠죠. 최소 하루에 30분이라도 증권 뉴스를 읽고 그날 특징주, 그날 상한가 간 종목은 뭔지, 하한가 간 종목은 뭔지, 시간 외에 어떤 종목이 움직였고 왜 움직였는지, 그럼 나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내일 어떤 전략을 짤 것인지까지 시나리오를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주식의 정석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매매 중에서 핵심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사례 간단히만 볼게요. 펄어비스입니다. 똑같은 기간 동안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가 기간 외국인 매수가 이때 강해졌어요. 강해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럼 이때는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만 한가요? 그죠? 해볼만 합니다. 언제까지? 개인이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되기 전까지 보유하시면 돼요. 그럼 이 위치에서 한번 매수를 해봐요. 매수를 해봤는데 그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기관 외국인 매수가 유입될 때까지는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근데 개인이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전환되는 시기가 여기거든요. 그럼 이 위치죠. 이 위치에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수익을 보게 됩니다. 수익률로는 한 20, 30% 될 것 같고요. 보유 기간은 두 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오늘 말씀드린 그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 매매였습니다. 오늘의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기관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을 매수하겠다라는 건 좋아요. 근데 중요한데 여기서 그 종목을 찾는 방법이에요. 종목을 찾을 때 기관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으로 찾을 것 같지만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개인 매도 상위 종목으로 찾는다. 그게 특징이에요. 개인이 매도를 많이 했다는 건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샀다는 거니까. 네, 그죠? 그걸 보고 종목을 찾고
매도 타이밍도 개인이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될 때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 매매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제 강의는 한번 이해가 안 되시면 또 반복해서 보시면은 충분히 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을 뭐 처음부터 보고 싶다, 제 강의를 1강부터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링크 답장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는 지금만 입장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늦지 않게 입장하시면 좋겠고요. 방에서는 제 지난 강의 1강부터 쫙 보기 좋게 정리해놨습니다. 공부할 자료 제가 풍부하게 준비해놨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꼭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식의 정석 강의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하고 좋은 강의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